대장동 몸통을 두고 오늘도 여야는 상대를 지목했습니다. 수사를 받다가 숨진 고 김문기 씨 유족은 이 국민의힘과 함께 오늘 새로운 사진을 제시했는데요. 김 씨를 모른다는 이재명 후보의 해명을 반박하기 위해 이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몸통은 윤석열 후보라며 특검을 주장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대장동 사건으로 수사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의 유족이 고인의 과거 영상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2015년 1월 호주 뉴질랜드 출장 중 한국에 있는 딸에게 보낸 것으로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후보, 본부장은 지금 구속돼 있는 유동규 씨입니다. 네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조작이라고 했지만 반박 증언이 나온 겁니다. 출장 당시 맞은편 자리에서 식사하고 커다란 나무를 사이에 두고 손을 맞잡고 있는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지금까지 이 후보는 숨진 김 처장에 대해 도지사가 돼서야 알았다며 관계를 부인해 왔습니다. 시장 당시에는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얘기한 건데, 그걸 왜 의심을 하죠? 제가 그걸 숨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유족은 2009년 6월 처음 이재명 변호사로 저장된 김 처장 휴대폰 전화번호 파일도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왜 어째서 아버지를 모른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사건이야말로 윤석열 게이트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거는 검찰 게이트고요. 그리고 윤석열이 몸통이라고 저는 진짜 100%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특검을 하자고 맞불을 놨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